이대로 이렇게 이대로 이제 이대로. 집에 가실 거죠? 아 근데 공간에서 그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을 하고 또 독립 기획을 하고 있는 임인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와 서울을 기반으로 연극 비스무리 한 것들을 만들고 있는 창작그룹 모이즈의 도민주라고 합니다. 이 이민자 쌤이 그때 예전에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조명실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약간 다른데 조명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여자애들은 무거운 거 들지 마라고 해가지고 덤마루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게 하는데 또 조명기를 그래서 들러갔어요. 또 조명기 너네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마라고 했는데 또 일을 안 하고 너네 놀고 있어? 라고 자꾸 눈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일을 못하게 그러면 안 한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경우에 놓이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공연을 만들러 가면은 무대 감독님이 저한테 얼굴이 예쁘시니까 무대 디자인 잘 하시겠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내가 디자이너로서 보이지 않고 예쁜 여자애로 지금 보이는 건가? 내가 이렇게 일터에서도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내 디자인을 더 봐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예전에는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사실 폭력적인 환경에서 연극 활동을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자연스럽게 처음에 막 새벽 4시 넘도록 연극 연습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원래 연극이 새벽 4시까지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어떤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좀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거 하에서 뭐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끝까지 어떤 극단의 상황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사람을 갈아서 만들어봐야지 잘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자기 깜냥이 거기까지인데. 그러니까 작품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갈아넣는 게 너무 기본적인 것이었던 것 같고 또 사실 저는 이제 예술대학을 다녔었는데 뭐 집합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연극은 사실 혼자는 되지 않거든요. 여러 명이 모여서 많이 가능한 예술 활동인데 이때 뭔가 하나의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폭력이 동원됐던 그런 좀 시절에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의 문제 제기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뭐 대자보를 붙여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대학을 지나서 현장으로 나왔을 때에는 사실은 또 그런 폭력들이 되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럼에도 사실 2018년 미투운동 전까지 그 갈아 넣어야만 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한국 예술이 공연 KTS 네. 이름이 뭐죠? 그 한국 공연 예술 자치 규약 맞아요. 그거를 같이 만드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책의 지필진 네. 중에 한 분이신 그 콜렉티브 딩굴팀 네. 이제 이 연극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우리 위계나 이런 폭력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약속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만든 약속 중에 첫 조항이 저는 기억이 진짜 많이 남는데 연극은 종교가 아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연극이 그것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잘 만든다라는 핑계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너무 심하게 누르고 다른 사람들의 그 인권까지 빼앗아가면서 그렇게 괴롭혀가면서 작품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할까 정말로?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만약에 여성으로서 역할을 맡았을 때 이 정도 표현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경험을 해야 하고
그런 폭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역할을 맡을 수 없는 이런 환경도 있었고, 저는 처음에 이제 맡았던 역할이 창녀라는 이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시대가 표방하고 있고 이 시대가 재현하고 있는 여성은 그런 이제 여성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맡았던 역할도 똑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작품이었는데, 그리고 뭔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작품이었음에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은 그런 이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시대에서 끝났었으면 참 좋았을 문제인데, 이게 약간씩 비틀어져서 저희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여전히 뮤지컬계에서도 젠더프리 캐스팅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여성 캐릭터는 창녀, 성녀, 어머니 네. 셋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혹은 기타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저한테 정말 많이 들어오는 역할 중에 하나가 여고생이었어요. 좀 여고생스럽게 연기를 해봐 라고 하면은, 혹은 여성스럽게 좀 더 연기를 해줘 라고 할 때 저는 연기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당혹스러운 거죠. 아, 나는 이미 여성이라서 그냥 내가 말만 해도 여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성스럽다는 건 대체 뭘까?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꼭 그런 폭력을 경험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남성 배우랑 접촉을 하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전에 이렇게 어떻게 합의가 있는 다음에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야 했다고 지금은 생각하는데, 그때는 무대 위에서 갑자기 제 몸을 팍 더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대사를 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공연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선배, 여자 선배가 저한테 와가지고, 실은 민주야 너 빼고 다른 배우들이랑 연출가들이랑 다 알고 있었는데 너 오늘 그렇게 직접 만질 거라고 그 오빠가 다 이야기했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 왜 나한테 말하지 않는 거지? 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유는 그렇게 말하겠죠. 그걸 실제로 겪어야 좀 더 리얼한 반응이 나올 거라고. 근데 연극은 실제로 굉장히 정교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코 실제 반응을 드러내는 것이 좋은 연기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꼭 합의를 하고 공연을 하세요. 그 얼마 전에 김천에서 그 좀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무대 이제 7m 리프트가 있는 그 무대 밑에서 이제 리프트를 내렸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여성 조연출이죠. 여성 예술가 한 명이 그 추락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술가분은 계약도 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바로 현장에 투입된 바로 그날 사망을 했었거든요. 저는 좀 안전한 창작 환경 이라는 게 좀 사람에 대한 생각, 사람 중심의 좀 안전 환경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 좀 안전이라고 하면 어떤 극장의 어떤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안전을 많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아까 이런 폭력적인 환경 안에 성평등한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사이에는 이런 어떤 계약이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가장 어리고 경력이 짧고 바로 그 현장에 투입된 사람의 죽음이 우리가 정말 막을 수 있고 막아야 되는 죽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늘 우리는 그 죽음을 무시해왔어요. 지금도 뭐 여러 현장에서 고등학생이 뭐 실습을 갔다가 사망한다든지, 이거는 저는 정말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무대에서도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이가 어린 여성은 늘 투명인간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사망사고까지 사실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런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드는 그런 데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미투운동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안전한 창작 환경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준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성차별인 거 성차별에 대한 저항으로만 보이지만 또 사실 미투가 겪고 있는 환경 자체가 그 피해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환경 자체가 교차하는 지점들에 의해 차별의 교차 지점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차별의 당사자가 됐던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조연출에 해당하는 근데 언제든 교체 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계약도 못했고 그래서 어떤 법적인 안전장치 아니면 제도적 안전장치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람 사회보장 시스템 안에서 계속 걸러지는 사람 또 그 안에서도 연극 환경 안에서도 계급과 위계에 의해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사실 이런 것들 우리가 안전장치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데 하다못해 배달을 시켜도 우리가 맨날 플랫폼 노동자들을 만나는데 이들의 삶과 정말 비슷하고 교차하는 지점들이 많지 않나? 우리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과 나와 모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것 같아요. 예술활동이 되게 어려워져서 뭔가 트라우마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배달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여성은 안 된다. 진짜요? 여성은 취업이 그러니까 아주 단속적인 거는 되는데 여성은 그 배달을 할 수가 잘 시켜주지 않아가지고 네 더군다나 나이도 있고 네 그래서 여전히 참 여성들한테는 녹록치 않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조명실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만약 저도 조명실에 들어가고 극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아마 제 인생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술가는 다리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쪽과 저쪽, 그곳과 이곳 이런 것들을 횡단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그런 보이지 않는 거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으로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감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좀 예술가가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감각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표현을 하는 사람이 예술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너 쓸모는 뭐야? 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근데 저는 아직 찾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근데 작년까지 제가 내가 어떻게 해야 쓸모 있는 사람이 될까? 혹은 내 작품이 어떻게 쓸모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을까? 를 고민해봤을 때는 사실 이민정 선생님 말씀이랑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 어딘가는 계속 사라져가는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발언권의 무게가 결코 같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증폭되거나 조금 더 커질 수 있도록 마이크나 스피커가 돼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 이야기를 할 필요 없고 그냥 목소리가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건네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은 요즘에는 SNS나 또 예술을 잘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예술가가 직업이 아니어도 예술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와 그럼 나는 다른 사람 다른 점이 뭐지? 를 비교해봤을 때는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 쓸모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성평등은 내가 나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차별이나 평등, 차별에 대한 문제 혹은 혐오에 대한 문제가 다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았을 때 혹은 내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살았을 때 사람들이 너는
이상해. 너는 왜 정상인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라는 말을 계속 들어야 했었고, 정상인의 삶으로 혹은 정상인의 삶의 궤도를 따라가려고 하고 혹은 삶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거를 위해서 애쓰면서도 또 내가 나의 삶은 그렇지 않으니 거기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저는 차별 혹은 혐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정상인간 같은 건 없고 정상 모두가 그냥 있는 그대로 살 수 있는 상태가 저는 성평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성평등은 여성이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없어지는 게 바로 성평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 혹은 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배제되거나 또 차별이 생길 때 또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가 없어지는 그때 바로 성차별이 없어지는 성평등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저희는 가겠습니다. 안녕! 테이크아웃!